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이 빠져 있나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모두들 휴대전화를 보느라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인데요. 사람들이 똑바로 앞을 보며 걷지 못하는 이유,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포켓몬고가 지난달 24일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포켓몬고는 위치 기반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인데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걸으면서 화면에 등장한 몬스터를 잡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공공시설 및 역사적 장소, 기념물과 같은 특정 지역의 홍보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날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나는 등 안전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하는데요.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이용량이 늘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소리로 주변을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50% 줄어들고 시야폭은 56% 감소, 전방주시율은 15% 정도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도 위험한데 여기에 게임까지 하면서 걷는다면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몬스터가 횡단보도나 도로 한가운데 나타날 경우에는 위험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잘만 즐기면 유익한 게임이지만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이 상황. 아무리 가상 속 세상이 재밌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살고 있는 나라는 것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주에서 온 소고기, 중국산 밀가루, 필리핀에서 온 바나나까지 오늘 여러분의 식탁의 음식들은 어디서 날아왔나요? 식료품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푸드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드마일이 높아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푸드마일이 크다는 것은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동 거리가 길다는 것을 뜻하므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1칼로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십에서 수백 배의 운송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항공기와 트럭이 동원되는 수입식품은 수송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환경오염은 물론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푸드마일이 높아지면 식품의 안정성 또한 감소하는데요. 장거리 이동 시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살균제, 살충제 등 몸에 안 좋은 방부 처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부제는 몸속으로 들어오면 소화 분해를 방해해 영양 공급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몸에 쌓여 세포를 공격해 항산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식단의 서구화와 수입산 먹거리가 늘면서 한국인의 푸드마일이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 몸과 지구를 동시에 살리는 방법, 푸드마일 다이어트. 함께 동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